이번 판 맵부터 봅시다. 그래서 쟤 이번에 너프되잖아요. 아 맞다, 이번에 너프되지. 아 맞, 그리고 그것도 이거 껐다 키는 것도 한번 할게요. 이거 하나 제거하고 3번 하자고요? 저주 하나 받자고요? 그래 받자. 이건 잠시만요, 여기 눌러놓고 잠깐 껐다 키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덱이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덱도 약간 꼬이고 뭐 받고 있는데. 덱도 약간 꼬인 것 같고요. 약간 그 보스도 약간 꼬인, 맵도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거는 껐다 키면 좀 해결이 돼요. 그 이거는 서렌더 선수가 알려주셨는데 연습 게임이 들어가갖고 잠깐 꼬, 그거를 이제 덱을 좀 풀어주면 좀 괜찮아진대요. 저도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좀 덱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저도 덱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첫 핸드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고요. 첫 핸드부터 이미 망해 있는데. 아! 저 도르마문은 쓰지 않습니다. 도르마문은 이제 스트리머는 하면 안 되는. 길가 무단횡단을 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릴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아파. 방송을 켜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끄신 분이 있어요? 마스크. 아, 뭐야, 이거 켜졌네. 이번 판 시참을 한판 하죠. 개인의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건 좀 그렇다. 제가 웬만하면 뭐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다. 푸르리야. 잘 잔다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절단 나왔네. 절단 좋죠. 골드도 많고. 그램님 뿔 들고 가죠. 몽둥이지랑 같이 살 수 있잖아. 둘 다 들고 가. 이러면은 만화를 몽둥이지 쓰고. 어? 상자다. 펜? 뭐지 이건? 이러면 장점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잡아요. 하나가 나와. 하나가 저주가 나와. 이런 씨. 자, 몸통 박치고 완벽한 탕면 악마화입니다. 못 뽑으시겠습니까? 원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탕을 뽑아야 돼요. 완벽한 탕은 초반에 무조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이걸 뽑으실 리가 없죠. 여러분이 게임하실 때 완벽한 땅을 뽑으세요. 도대체 이 악마를 어떻게 쓰라는지 모르겠지만. 바스키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악마는 왜냐면 초반에는 만화가 부족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저주가 3개 달려있네. 괜찮아. 아니 몽둥이지 써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길게 가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게. 차라리 일찍 집핑이 나올 수도 있겠다. 몽둥이랑 같이 집혀가지고. 이제 악마 몽둥이 이제 딱 나오면 킬각이거든요. 나올 리가 없죠. 녹아내리날은 좋네요. 녹아내리날은 모든 공격 카드를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점 분석 파이어 크로스 라인.
약점 분석이라고요? 이분들 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악마가 있으면 힘 추가로 고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빅전세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원하는 거 고르는 거지 뭐. 이거 하나만 피해가자. 엉덩이 집 나올 리가 없지. 이쪽인 힘으로 일단 먼저 쓰고요. 다음 위압 대학살 몸풀기입니다. 초반에 좀 2코스트 18D를 뽑아줄 수 있는, 그리고 휘발성이라 태울 수도 있는 카드고, 몸풀기는 힘 나 올 힘이야. 다 힘만 뽑아 다들. 어 뭐야. 아, 원래 제 방송시간 시작시간이라는 알림이네요. 원래 제가 방송을 이 시간에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칼라로 연결되어 있다. 대학살은 약간 그거일 수도 있어요. 함정카드일 수도 있는데 도박치면 너무 좋은데? 아무런 집다 무조건 찾아. 5장 아니 5장을 바꿨는데 왜 아래 깔리냐고. 왜 몽둥이지 아래 깔려. 너무 아픈데? 투수들의 방해라는 표현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아 못 잡았다 이건. 돈 고마워. 표부터 잡고 그랬나? 약점 우선 부메라카랑 경로입니다. 뭘 고르시겠습니까? 내가 끌 거야 이거. 다음 판부터 끌 거야. 다음 판부터 이거 끌 거야. 나 이거 지금 이거 엘리트상 어떻게 넘기지 이거? 물약 있지? 뻔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힘전사 하실 건 팔로우부터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뭐 살기 위해 힐을 한다. 민심을 이리도 몰라서야 그러고요. 악마가 딱 좋은 타이밍 한번 나오네. 근데 몽둥이어서 의미 없음. 불타는 조합하면 부메랑 칼날입니다.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GR하고 좌빠져네. 준아 민심은 힘을 원하고 있습니다. 푸프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9분만 더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고르든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드 무조건 좋다고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카드에 대한. 자, 9분만 더. 자, DKQK143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8분 더. 자, 팔로우 8분만 더 해주시면 카드 무조건 좋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만 없은 중창 같은. 자, 갈고요. 자, 미찬진873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7분. 이제 스트리머가 말을 안 하면 자, 다 마시고. 부르리야. 자,
자, QKQKGUDWLS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섯 분 더. 왜 이렇게 팔로우 많이 하세요? 부르리야. 자, 이행 이행글 맞나? 삼님. 이야. 아 몰라. 삼님 잠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악마 쓰자. 부르리야. WLSKSEK1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불안 팔로우 하지 마세요. 아 수비 안 썼어. 힘전사가 이렇게 세면 대검 고르겠지 이러고. 어둠의 포옹 풍멸타고 대검입니다. 파브16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4명 남았네요. 대검은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힘을 힐을 올리면 공격력이 공격 효과를 많이 받죠. 강화하면 5코 5배가 되는데. 부르리야. 니꾸니꾸님 팔로우 진짜 팔로우 많이 해주시네. 세 분 나왔습니다. 세 분 더 하면은 좋은 점 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자 먹음. 부르리야. 자, 너를 위한 광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러면 몰강화. 어 맞다. 노관대리 날 때문에 강화가 이미 돼 있는 거임. 부르리야. 자 두루 두 빠라빠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악마와 고르게 강화하겠습니다. 그럼 악마와 가라다. 악마 뽑아. 부르리야. WLDKRKD789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네. 부르리야. 하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악마 뽑아야 돼요 지금. 꼭 이럴 때 안 나오더라. 스브이트롤89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해놔야 돼. 됐네요. 미친 딜 왜 이래. 망캐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죽었는데? 시원시원하긴 하네요. 자, 한계돌파 잔혹성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재물 좀 골라주세요. 드로우 딸려갖고 먹음도 쓰기 힘들어요 지금. 마나라도 좀 올려주세요. 잠깐만. 아 1번 하지 마세요. 아 제발 한계돌파 하지 마세요. 재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투패스 왜 이렇게 빨리 올라. 아 제발요 여러분 재물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이거 발동해야 되나 이거? 이거 아 한계돌파 좋은 카드입니다. 악마로 많이 오른 힘을 한꺼번에 올려주게 해야죠.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투표수가 너무 많아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투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투표 올라가는 거 좀 봐. 이거 속도 좀 봐. 올라가는 거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여기에서 지금 화면 바꿔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막 다른 분 소환해서 잠깐 여러분 기억 지우고 막 이러면은 좀 채팅창 어떻게 되겠어요? 불러야겠죠. 부르리야. 피플AS78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정말 감사합니다. 부르리야. 팔로우 해주신 분들 그냥 조용히 보고 계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채팅 화력 진짜 세다 오늘.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일시적인 거죠. 악마 집어야 돼. 악마와 제발 악마와 나와 딸이
패죽여 패죽여. 난 어차피 방어 안 쓸 거야. 먹으면 패죽여. 죽여 죽여. 얘보다 내가 먼저 죽여. 몸풀기 향기 돌파.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빨리 죽여. 아, 크로스라인 분노 박치기입니다. 네, 크로스라인은 약화거는 쫄보특이고요. 분노는 팽이 덱이니까 쓸만해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박치기를 고를 겁니다. 왜냐면 머금을 쓰고 박치기를 쓰고 머금을 쓰라고 할 거니까 박치기를 고를 게 분명합니다. 아닌가? 어? 투표가 갈리는데? 이분들 민심 지금 다른데요 지금? 민심이 많이 갈리는데요? 예언가이신가라고요? 너무 뻔해 지금. 어? 니오우 니오우 네크로노미콘 아모른 직다 아모른 직다 아모른 직다. 킹 킹킹 둥이질 킹킹 둥이질. 근데 맞아 죽겠다. 체력 좀 봐. 킹킹 둥이질. 자, 어퍼컷팔 분노입니다. 시청자의 끝그림이라고요? 자, 유물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통의 표식. 매턴 시작 시 만화를 얻습니다. 대신 되게 이상한 카드가 들어가는 어디였지? 여긴 안 보이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상처 카드를 넣는 거예요. 네크로노미콘은 2만화 이상의 카드를 두 번 사용해주는 사기적인 카드입니다. 사기적인 유물이에요. 어퍼컷 플러스는 가져갈 만하긴 하죠 사실. 못 지우게 한 거구나 이건. 고통의 표식 자체를 못 지우게, 고통 카드를 못 지우게 하려고 저렇게 한 거네요. 회복 회복. 아 또야 또 흡혈귀야 나? 아 나 왜 매번 흡혈귀가 되는 거 같지? 근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하면요 흡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강화돼서 들어와요. 녹아내린 알 때문에. 그래서 막상 구리진 않아. 흡혈 지우자. 힐하자. 다 치워. 얘는 집어넣을까? 투퍼컷을 쓰느냐 아니면 힘을 증가시키고 쌍머금을 쓰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네요. 힘을 증가시키고 쌍퍼컷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약분 쌍퍼컷 약분 쌍퍼컷 대검. 쓸 시간이 없네. 힘이 높아 이미. 때려 때려. 얘보다 내가 먼저 죽여야 돼 일단. 흡혈 박치기. 병 속에 불꽃 병 속에 불꽃. 병불이 병불이 뭐 가져갈까 병불이 뭐 가져갈까. 오히려 내가 필요 없는 카드를 병불에 넣고 처음에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카드부터 볼까요? 재물 나왔다 여러분. 재물 이 덱엔 재물이 필요해요 지금. 제 체력을 태워서라도 드로우를 봐야겠어요. 흘려보내기 같은 이런 약자들이 쓰는 카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 제 몸을 불살라서라도 지금 덱을 뽑아야 돼요. 지금 포식이요? 체력 늘려야 된다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포식 같은 걸 쓸 시간이 없어. 이 덱은 이 덱은 너무 빡빡해요. 자, 그다음 병불 고릅시다.
사실 쌍둥이질이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일반 몹 잡을 때 쌍둥이질 그냥 다 밀고 다닐 거야. 그래서 쌍둥이질을 강화할 수도 있잖아. 근데 쌍포컷도 좋아. 왜냐면 몽둥이질 한 방에 안 죽는 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 쌍둥이 갈까요? 그래 쌍둥이 가자. 쌍둥이 그럼 쌍둥이를 강화할 필요까지는 없어. 힐 한번 땡길까? 그냥 강화를 땡기자. 혹시 몰라. 저 필요 없으면 보내면 돼. 저주인형. 아 힘대기구나. 네크로노미코까지 힘대기구나. 힘대기다 힘대. 포션이라도 좀 들고 갈까? 포션 사자. 포션 딴 거 필요 없어. 포션 사. 포션 포션 사. 대검 한 장 더 살까요? 아, 사자. 싸잖아. 할인 세일 하잖아. 사자. 세일 하잖아. 싸잖아. 아 근데 누르기 싫어. 안 돼 이거. 대기 지금 24장이야 지금. 악마도 있고 몽둥이질도 있고 대기 너무 무거운데 거기 머금을 넣자고요? 아, 안 돼. 시청자가 원하니까 넣어 일단 그럼. 재련할 거 없지. 없어 없어. 휴식해. 잠깐만 이거 킹둥이질을 죽나? 죽지. 죽는다 죽는다. 킹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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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 한 방이다 한 방이다. 네크로노미코 킹둥이다. 분노 몸풀기 철회파동입니다.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킹둥이 고르길 잘했다. 킹둥이 고르길 잘했어. 강화도 하길 잘했어. 몸풀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넘겨주세요. 이왕이면 빼주세요. 이왕이면 빼주세요. 몸풀기 이미 있어요. 노강 몸풀기 쓰레기예요. 트래쉬야. 빼주세요 빼주세요. 제발 0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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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잠깐 여러분. 몸풀기 하나 이미 있어요. 좋은 카드도 맞는데. 오케이 오케이. 몸풀기 강화하자. 몸풀기를 강화. 몸풀기 강화하자. 한돌이요? 한돌은 두 번 쓸 시간이 안 나와요. 지금 한 번 쓰고 죽여야 돼. 그냥 한돌은 강화할 시간이 없어요. 갑시다 여기. 잠깐만 먼저 써. 킹둥이 박치기로 킹둥이 갖고 오고 다음 턴 죽이자. 와 미쳤다. 미쳤다. 자, 연사다. 여러분 연사 뽑죠. 이거 연사 네크로노미콘 세 번 때리거든요. 이게 대기지. 이게 대기지. 이게 대기지. 이거 무슨 대기냐고요? 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대기냐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대기. 이 덱 재밌잖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힐 해야 돼? 이건 한돌 각이 여러 번 나오겠는데 진짜 강화해야 되나? 연사도 나쁘진 않은데. 연사 강화도 좋고 연사 재련이 낫겠죠? 두 번 때려야 되잖아. 시청자 덱의 힘이라고요? 어떻게 나보다 전사를 잘하시지? 몸풀기 가져가자. 아니 이건 만화계선 잘해라. 아니 오이
킹포컷! 킹포컷! 잠깐만, 대검이 더 센가? 몇이야? 힘 8이지. 8, 5, 40, 대검이 좀 더 세요. 대검 가져가야 되거든요? 부메랑 칼라. 대검? 죽나? 죽었다! 나 이제 몰라. 이 덱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덱이 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보스를 왜 잡았는지도 모르겠고 나 모르겠어. 나 이제 모르겠어. 한계돌파 들어와도 괜찮은 것 같고 한계돌파 두 개 무거운데 또 들어와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모르겠어. 나 이 게임 모르겠어. 이 판이 아니라 이 게임이 뭔지 모르겠어. 나 이제 이 덱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어. 난 아 소주를 가야 돼요. 이건 소주를 마나가 많이 필요해. 젠방구 절대 고르지 마. 여러분 한 번만 저를 제발 소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젠방구가 나은가? 어차피 때릴 거니까. 어차피 때릴 거니까 아니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 이 덱은 이 덱은 뭐가 나와도 모르겠어. 나는 사신 한 장만 나와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방어 안 하니까 룸 방구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 소주로 이거 포션이 오히려 더 좋았나? 맞다리. 잠깐만 데미지 얼마야? 44? 그렇네. 아이 소주보다 젠방구가 나왔네. 스트리머 깨발 모신 거임. 스트리머 깨발 모신 거임. 스트리머는 깨발 모신 거임. 어차피 스트리머 웬만큼 다 외워놨는데 솔직히 말하면 도노와 데카 다 외웠는데 거의 굳이? 젠방구 골랐어야 되네. 덱 다 이거 패턴 다 외워보이는데 굳이? 아니 노강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공격하든 강화돼서 들어옵니다. 모든 공격하든 강화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고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공격카드밖에 안 고를 거고 그 공격카드는 다 강화돼서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킹둥이제 방귀 맞고요. 약불 쓰고 피 한번 땡기고 도누아 데카는 제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습니다. 저. 약분 한두 지금 죽여. 한 방에 죽으니까 안 들어가네. 어떻게 이렇게 타겟팅을 잘할 수가 있지 얘는? 자 폼멜타가 남포카타가 흘려보내기입니다. 뭘 그러시겠습니까? 다 강화돼서 들어와요. 맞아 데카가 처음에 오른쪽 애가 두 번 때리고요 그 다음에 번갈아 때립니다. 에임 실력 미쳤다. 반사 데미지 저러고 원래 팔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돌았죠 지금? 지금 하늘이 돕고 있어요 이 덱을. 깨라고 하늘이 돕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만 집중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 제일 게임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누군지 아세요? 제일 지금 게임 못하는 게 스트리머예요. 시청자가 더 잘해 진짜. 내가 게임 지금 제일 못하고 있어. 땅 파는 거 의미 없어. 준비된 가방 지금 너무 좋아요. 가방 지금 너무 좋아요. 가방은 좋아요. 그 다음 머검 세 장은 필요 없고 진화 한 장 뽑을까요? 가방은 지금 너무 좋아요. 왜냐면 도박칩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화도 괜찮겠는데? 먹음 또 뽑자고요? 지울 카드 없어요 지금. 진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먹음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먹음이 먹음이에요. 먹음왕이에요 지금. 뭐지? 하나? 한계 돌파 하나 지울게요. 아 이거 투표 받아야 되나? 어퍼컷을 지울까요? 진화 다시 버리자고요? 한 돌 하나 버려요. 한 돌 하나 버립시다. 어퍼컷도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왠지. 아닌가? 진화 강화 안 돼 있다. 랜덤 돌려야겠다. 그래요. 진화 드로우가 왜 필요 있어? 힘전사에 드로우가 왜 필요 있어? 생각해 보니까 스트리머가 개멍청하고 저거 저딴 트래쉬를 뽑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필요있어. 그런거 필요없어. 그런거 필요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웅둥이질? 세번하면 무조건 죽지. 약점분석 빼고 연사 넣자. 아니? 이것은? 아니 이것은? 잠깐 힘을 좀 더 올리면 한 방에 죽잖아. 그렇게 하면 연사를 아낄 수가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이걸 쓰고 두 번씩 때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6대 36대 킬가가 안 나오지. 그럼 한도를 쓰는 게 맞니? 아니 흡혈하자. 계산 잘해도 오케이. 오, 너무 아파 근데. 종이 개구리? 아 나쁘지 않은데? 와 연타도 들어왔네. 연타는 힘 연타는 이제 먹음 하위 호환이긴 한데 소멸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도 강화되면 다섯 번 때리거든요. 그래서 먹음이랑 동의돼요. 장점일 수, 왜냐면 1코로 나오니까 장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도 사실 모르겠어 장점. 보스가 도누아 데카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흰둥이잖아. 얘 한 방이지. 악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절단?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연산은 필요 없고 확실히 죽었고. 재물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방에 다 못 죽이잖아. 계산해 딜계산해. 연사 대검대검 끝이야. 혹은 연사 흡혈흡혈 되니? 체력 올린다든가 해서? 안되니? 안되는구나. 죽이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 연사 대검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수가 있어. 이 덱 뭐야? 이 덱 정체가 뭐야? 이 덱 정체가 뭐야? 이거 왜 돌아가는 거야? 타락이요? 타락도 나쁘진 않겠다. 다 태워버리면 되잖아. 타락도 괜찮긴 하겠다. 타락 걸고 다 태우면 되잖아. 싹! 타락 근데 태울 카드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이거 4장, 5장, 6장, 7장, 8장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무강화해요 여러분.
한돌 강화해요? 재물 강화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한방 딜이라고 재물 강화가 나은 것 같은데. 일단 두 대 맞아야 돼. 재물 갑시다, 재물. 재물 인정? 재물 인정. 인정. 전경기. 엘리트를 통과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엘리트를 통과하는 게. 광기라고? 이거 데리고 있는데. 체력 회복할게요. 왜냐면 저는 저주가 있어 힘이 상승하고요. 준비된 가방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 저주가 저한테 더 좋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1순환이 되는 거죠. 게다가 힘은 1이 오르고요. 약분도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머금이 처음부터 29딜인데? 잠깐만. 이러면은 머금을 쓰는 게 낫지, 얘네들한테는. 킹둥이질 많아면 1만 더 먹고 하나 안 죽잖아. 머금을 일단 잡을까? 뭐부터 잡지? 얘를 잡으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오긴 해요. 공격카드가 안 나왔네. 잡아놓잖아. 부메랑 칼라, 잠깐만, 뿌리기, 방어. 야, 이게 뭐냐? 이야, 힘이 왜 이러냐?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지금? 뭐가 지나간 거야? 뭐가 지나간 거야, 방금? 여러분 지금 부메랑 칼라 보고 부메랑 칼라 한 번 더 뽑으신 거죠? 맞네 이거. 이건 힘의 4배 데미지네. 그렇네. 얘는 힘의 5배, 힘의 4배. 힘의 5배. 참나 진짜. 얘다. 얘 한 방에 죽일 수 있나? 몽둥이질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대검은 좀 데미지가 좀 약할 것 같은데? 재물 나와주면 좋겠다. 좀 아깝네요. 그러면, 아, 강타가 먼저 나가네. 그리고 이건 또. 이거 이번 턴에 못 주면 죽을 것 같은데? 딜 계산 해볼까요? 그냥 무조건 이걸 먼저 쓰는 게 무조건 좋네. 계속 패. 계속 때려. 때린다고 답이 있나, 근데? 킹퍼컷이 나왔잖아. 버텼다. 버텼으면 됐어.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위장크림 전에. 부메랑 칼날 사열 이중 타격입니다. 개구리 효과는 약화가 75%로 변경되는 효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큰 차이 데미지 나기진 않았겠다. 사열이요? 사열이 낫긴 하겠다, 차라리. 네, 취약이네요, 취약. 죄송합니다. 취약이 50%에서 75%를 바뀌는
하지만 수비만 강화됩니다, 여러분. 위장크림은 결코 다른 걸 강화시키지 않아요. 아, 저주 줄 것 같은데, 이거? 좋은 건가? 선천성 저주 차라리 주라. 카드 지우는 게 나왔네? 근데 강타가 뭐지, 뭐지? 강타가 그거예요, 그 수비 지우자고요? 그래, 수비 지우자. 어퍼컷을 가져가야 될까요?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강타보다 낫잖아. 악마화를 쓰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은데? 22딜 약분 다 써야 되고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악! 간다. 간다! 룸방구 집었으면 포션이라도 썼다. 인정합니다, 진짜. 자, 깨말못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20 체력 지금 날린 거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신이라도 있었으면. 하, 근데 몰라요. 이렇게 딜이 세잖아. 두 턴이면 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를. 오늘 데카 체력이 너무 낮긴 하다. 근데 필도 못했어. 이건 대검을 뽑아야겠다. 금존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열도 쓰자. 대검딜은 넣어야 되고 악마는 못 쓸 것 같은데요? 사열은 써야 되네. 써야 돼, 사열. 다음 턴까지 얘를 죽여야 돼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우와! 타겟팅 뭐야, 타겟팅 뭐야, 타겟팅 뭐야! 타겟팅 뭐야? 이거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이런 몰라! 아직 이런 몰라! 아직 이런 몰라! 아직 이런 몰라! 다음 또 킬각 나와 지금! 공격 카드 아무거나 나오면! 마지막 연상가? 깼다! 말도 안 돼, 이걸 15! 15단을 깼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됐어요. 시참으로 15단을 깬 첫 번째 스트리머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시참으로 15단을 깬 첫 번째 스트리머가 됐어요.
다시는 트수를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루히나 시참 게 맞아.